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12월이, 겨울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12월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꽉 메워주셔서 정말 훈훈한 온기가 감돕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최고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곡만 선곡을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가곡 1순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리운 금강산이라고 금방 말씀을 해주시네요. 1985년도죠. 그때 그 공연예술지에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공연장에서 공연된 곡들을 한 3,200곡이 넘는 곡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리운 금강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예술의 전당에서 국민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가곡을. 그런데 그때도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했는데 그때도 역시 그리운 금강산이 1순위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시죠? 여기서 박수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오늘은 바로 그 1순위 작곡가 최영섭 선생님께서 작곡 70주년을 맞이하는 음악회가 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은 1961년도죠. 6.25 11주년이 되던 그 해에 KBS 위촉을 받아서 세계적인 명산 그리운 금강산을 제작하셨습니다. 그때는 한상옥 선생님이 시를 지으셨는데요. 일주일 만에 이 시를 짓고 우리 최영서 선생님께서 단 하루 만에 이 곡을 작곡하셨다는 이야기 아시고 계시죠? 네. 그만큼 음악적 소질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최영섭 선생님께서는 현재 한국예술가곡보존회 명예회장님으로 계시고요. 이 한국가곡예술보존회는 그 말 그대로 우리나라 곡을 널리 알리고 또 널리 보존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창립된 지 3년이 됐지만 약간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 오늘 창립기념회를 겸하는 날이기도 해서 이 자리가 아주 보람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4곡을 준비를 했어요. 10곡은 최영섭 선생님 작곡, 그리고 나머지 14곡은 또 임공수 선생님을 포함한 8분이 기라성 같은 작곡자분이 함께 그 작곡하신 곡을 구성했고요. 또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그 한국가곡예술보존회, 한국예술가곡보존회의 회원님들, 그리고 아주 유명하신 성악가분들도 함께 이 무대를 꾸며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무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아니스트 최은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원 선생님. 네, 요즘 활약이 대단하시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우선 세 분의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처음에 들려드릴 곡은 억새꽃 향기, 그리고 푸른섬 청산도 10월에, 이렇게 세 곡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